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앵커 문다윤입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지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도 뉴욕 3대 지수 엇갈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가 오르면서 나스닥이 좀 부담을 느낀 걸로 보입니다. 지수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스닥 선물지수 16,300선입니다. S&P 500 지수 4,689이고요. 골드는 1,800대를 깨고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테슬라는 4%대 하락, 코인베이스는 강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비트코인 달러 기준으로 약간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57,000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코인 주요 암호화폐 시황도 보겠습니다. 네, 일단 인도에서 일부 민간 암호화폐를 제외한 모든 암호화폐를 전면 금지하겠다는 규제를 상정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지만 비트코인은 반응하지 않고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5만 5천 달러까지 내려줬지만 이내 반등하는 모습인데요. 만약에 추가 하락을 보이고 5만 4천 달러 선까지 내려간다면 5만 1천 달러까지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큰 상승 추세선상으로는 우상향 중입니다. 큰 상승 추세선의 이탈은 4만 2천 달러 부근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4파동까지 이어졌고 5파동까지 나온다면 이 상황은 3파동보다는 짧은 하락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돼서 5파동에서는 5만 3,500선 달러의 부근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코인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대출이 나옵니다. 제도권에 성큼 다가선 암호화폐. 과제는 무엇일까요? 네,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가상자산 거래소 모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수리를 마치면서 비트코인이 제도권에 조금 더 한 발 다가갔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비트코인 담보로 현금을 받을 수 있는 비담대 대출이 등장한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이를 계기로 4대 거래소는 역시 비트코인의 최대 약점으로 꼽히는 자금 세탁 문제 해결을 위한 트래블룰 구축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코인원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인재 채용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18일 개발자와 자금 세탁 방지 업무를 담당할 전문 인력 100여 명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특히나 개발 직군 같은 경우에는 전 직장 보상 대비 150% 인상한다는 파격적인 채용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인 기업 델리오는 이달 중에 비트코인을 담보로 현금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블루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델리오는 투자자로부터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받아서 수익을 내서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는 암호화폐 예치 업체인데요. 비트코인 은행으로도 불립니다. 담보 인정 비율 LTV는 50%인데요. 만약에 1억 원의 비트코인을 담보로 잡는다면 5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연 이자율은 16%인데 별도의 개인 대출 한도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국내 4대 거래소 모두 사업자 신고 수리를 마치면서 확실히 암호화폐 시장이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앞으로 금융 상품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아이오타가 시머 네트워크를 활용한 첫 제네시스 NFT 컬렉션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네, 아이오타의 자체 개발 테스트넷인 시머 네트워크를 활용한 이 첫 제네시스 NFT 컬렉션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NFT 컬렉션은 골드와 실버, 브론즈 등 다양한 계층의 한정 수량으로 출시될 예정인데요. 각 토큰의 희귀성 외에도 생태계 전체 발전과 연계된 독점적인 특전이 담길 예정입니다. 해당 NFT 컬렉션은 생태계 발전에 기여하는 이 얼리어답터들에게 보상을 주기 위해서 고안이 됐고 또 각각의 NFT가 생태계 성장률을 높이는 데 도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판매 수익금 같은 경우에는 아이오타와 시머 생태계 내에서 탈중앙화 자율조직, DAO 개발 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인데요. 두 시스템의 성장과 적절한 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 NFT 분야가 어디까지인지 좀 놀라게 되는 기사였는데요. 아이오타 커뮤니티가 좀 더 빠르게 성장을 하고 더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춰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슈 보겠습니다. 페이스북이 메타로 이름을 변경하면서 크립토닷컴 체인이 80% 등 폭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글로벌 기업들이 속속들이 메타버스 시장에 뛰어들면서 NFT 관련 암호화폐들도 가격이 연일 폭등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생태계가 더 확장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인데요. 특히나 이 크립토닷컴 체인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AEG와의 거래 이후 80%가 급등을 하면서 스테이플스를 이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의 스포츠 경기장인 타이틀로 스폰서를 바꿨습니다. 크립토닷컴은 NFT 마켓플레이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IP를 확보해서 NFT를 발행하고 판매하는 회사인데요. 크립토닷컴 같은 경우에는 NFT를 결제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요즘 가장 놀랐던 거는 이 메타버스 시장 관련해서 주식 쪽에서는 지금 메타버스와 NFT 관련된 주식들이 조금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여전히 이 페이스북 또 메타도 조정받는 이 시국에서 암호화폐 쪽에서 NFT와 메타버스 코인들은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이 좀 놀랍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코인 이슈까지 살펴봤습니다. 저는 잠시 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